time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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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it's magnetic,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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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uper equilibrium,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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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it's magnetic,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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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uper equilibrium. 전 세계 음원 차트를 그냥 아그작아그작 심어 먹고 있는 주인공들이 나타났습니다. 슈퍼 리얼 울트라 투머치하게 사랑스러운 아이린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쭈쭈쭈쭈쭈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와, 한 분 한 분 좀 목소리를 따로 좀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의 긍정왕 민지입니다. 민지.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의 원희입니다. 원희.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의 밸런스 모카입니다. 모카.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의 분위기 메이커 유나입니다. 예. 원래 저 완전체가 5인인데 그렇죠. 오늘 한 분이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네. 그 학업 문제 때문에 아~ 네, 개인 일정이 있어서 그렇죠. 기말고사 막내죠 막내. 아, 네네. 막내가 지금 학교에 가야 네. 돼갖고 네. 공부해야 되죠. 이근일님이 오 진짜 아이리시다 컬투스 성공했다라고. 와 진짜 아이리시다 컬투스 성공했어. 이제 성공했어 됐어. 예 성공했네요. 아이리스를 네. 다 모시게 되고 컬투쇼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네. 오. 네. 오, 성공했다! 성공했다! 오. 아니 지금 방청객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잖아요. 부담스럽진 않나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근데 방청객 여러분들도 아일린을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서로 신기하기 매한가지. 진짜 아일린 나오기 전에 저하고 혁수 씨 볼 때의 눈빛과는 다른 눈빛으로. 아 연예인은 좀 다르구나 아이돌은 다르구나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렇게 긴장하셨어요 여러분. 와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뻐요. 자 그룹 소개 좀 한번 해볼까요? 아일릿 어떤 의미인지. 네. 네, 아이릿은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위치를 뜻한 아이윌과 특별한 뭔가를 의미하는 대명사 이세의 결합으로 무엇이든 낼 수 있고 무엇이 될지 기대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이 윌과 대명사 이시 합쳐져서 아, 네. I'll eat. I'll eat. I will eat 있는데 I'll eat 이렇게 되는 거구나. 빨리 읽으니까. 아, 맞아요. 모카 형은 요 멘트를 얼마나 외웠어요? 근데 이제 데뷔를 해서 많이 그 소개를 하니까 아, 많이 외워진 거 같아요. 데뷔한 지 한 달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달 딱 한 달 된 거 같아요. 일본 멤버인 거죠? 아, 네. 그렇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쭉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근데 너무 잘하죠. 2년이면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게 컬투쇼가 일본 분들이 되게 많이 듣거든요.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일본 말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건니치와 와타시와 아이리 노 모카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아. 다른 멤버들도 다 한국 분들입니까? 네. 네. 이것도 칼군무처럼 되게 잘 맞네요. 그렇구나. 네. 자 이제 아일릿의 데뷔곡 마그네틱. 아 데뷔곡부터 이렇게 난리나가 난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 나오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초대박. 제가 그 부분을 외워버렸으니까요. 예예예예 마그네. 예예예예예. 대박인 거죠. 지금 이 안무 어떻습니까? 태균이 형이 했던 안무. 너무 좋아요. 네, 디테일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자, 어제 기준으로 한국의 모든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빌보드 차트는 어떻게 됐나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을 했는데 야. 데뷔곡으로 이 차트에 든 거는 K-POP 역사상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때요? 이제 연습생 시절도 있었고 이렇게 데뷔도 했고 한데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마그네틱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데뷔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적응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네. 지금 새로 방송하는 컬투쇼도 처음 나오시고 뭐 네. 하는데 우리 민주는 어때요? 저도 뭔가 아직까지도 저희 노래가 막 차트에 이렇게 오른 게 너무 신기하고 꿈 같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진짜. 서로가 그런 상황. 여러분. 원희 양은 어때요? 저도 근데 사실 실감이 아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신기하고 네. 죄송해요. 그래서 뭘 죄송해요? 너무 궁금한 게 멤버들도 그럼 직접 스트리밍을 해서 듣나요?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요? 반복 돌립니까? 씻을 때 그 노래 틀어놓고 씻는데 이제 민주가 그 저희 앨범 미니 앨범 전곡을 다 틀어놓고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민주 돌리고 있었구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아니 이게 작업하느라고 노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쵸 연습도 해야 되니까 사실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 무한 스밍 하는 겁니까? 네, 저는 계속 들어도 뭔가 너무 좋고. 아, 와. 그렇군요. 1위 음악 방송 1위에서 소감을 얘기한 적 있나요? 네. 소감...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아, 그 이제 회사 분들한테 뭔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지금 네, 1등. 자 이번 주 인기가요 1위 아일리세 마그네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로피 민주형 받으시고요. 네,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습니다. 데뷔를 한 데뷔곡으로 이렇게 8관왕을 차지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소감 들어볼까요? 네, 저희 빌리프랩 구성원 여러분, 저희 데뷔 앨범이 얼마나 최선을 다한 결과물인지 저희는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저희가 자주 감사드리지 못해도 저희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이브 구성원분들 한결같이 항상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들으신 분들은 야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했는데 써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A4용 이제 출력을 해와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혹시나 시킬까봐 네. 준비를 열심히 해온 거지. 그러면은 혹시 누군가를 빼먹어서 누가 서운해 했던가요?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멤버 중에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1위 소감. 가족이라도. 전 있는데. 얘기하세요. 저희 엄마가. 엄마가 서운해요? 네. 그럼 해야지. 어머니께 빨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얘기.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머니요? 장치자인자예요. 장치인. 장. 예? 장시은. 시은님. 네, 시은. 엄마 1위 했어요. 고마워요. 귀엽다. 모카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지금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일본어로. 그럼. 네. 오카산, 오토산, いつも支えてくれて 응원してくれ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타국에来てこん 多分 심파이도 탁산 했다と思うけど, 그렇게 성공できたの も お母さんだ, お父さんの おかげだと思ってます. これからも 頑張ります. 엄마 아빠 고맙다는 얘기. 예, 잘 들리죠? 오카상, 네. 오토상. 우리 그러면 원희 양은 못한 거 있어요? 저도 그 부모님께는 안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위를 하게 됐어요. 일단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 네. 민주 양은요? 그럼 저도 엄마 아빠한테 하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나 연습생 기간 동안 맨날 차로 데려다 주셔서 너무 수고했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1등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게요. 아이고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 양 그 기름값은 꼭 갚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럼요. 부모님이 키워주시는 것도 권혁수 씨 아버님도 되게 자랑스러워하시잖아요.
식당 들어가실 때 권혁수 아버지 들어갑니다. 메뉴 나오는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해주시고. 네. 조현주님. 아 장해요. 기특해요. 아일리 기특해.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문자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 김은선 씨부터. 김은선 씨께서 엄마분의 나이가 저보다 어리실 듯요. 히읗히읗. 아 우프다. 우프다. 갑자기 또 뭐. 어머니가 몇 년생이세요? 우리? 72년생. 아하. 친구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홍섭 씨 문자를 우리가 윤희 양이 좀 원희 양이 읽어볼까요? 네. 네. 김홍섭 씨께서 회사 동료가 요즘 새로 나온 아이돌이 있는데 노래 좋다고 나중에 들어보라고 했는데 제목을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해줬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그네슘이란 노래가 안 나왔는데 마그네틱이었네요. 네, 아, 네 마그네틱입니다. 예, 네, 좀, 예, 마그네슘이라는 우리는 너무 열심히 화학을 공부해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저희 많이 또 이런 마그네... 오해 많이 받아요. 그렇지요. 네, 네. 마그네슘이라고. 마그네틱보다는 마그네슘이라는 걸 더 많이 우리가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마그네틱은 사실 해외여행 가서 이제 냉장고 자석으로 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환이 됐죠. 완전히. 그죠 그죠. 예, 아일리스로 전환이 됐어요. 아일리스 이제 마그네틱하면 네. 아일리시 생각나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권태리 씨. 원희 형 머리 숱이 부럽네요. 진짜 유독 많아 보입니다. 내 멤버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숱부자네요, 숱부자. 숱부자. 네. 워낙에 또 부모님이 숱이 많으신가 봐요. 그죠? 아니요.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머리숱이 없으셔서 어렸을 아빠는 많으신데. 아빠를 네, 닮았구나. 근데 엄마 그래서. 여름 때만 제가 아기 때 머리 이렇게 미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다 빡빡이로 있어요. 엄마가 혹시나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계속 이렇게 밀어줬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예. 숲부자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그네틱 처음 듣자마자 아주 대박 냄새가 났다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듣자마자 이것도 알게 됐는데 민주 씨는 첫 소절 왜 이런 미니 녹음만 2시간을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왜 이런 미니 2시간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녹음을 했었어요. 아, 그 2시간 안에 성공을 못 해서요? 네. 진짜. 왜? 한번 해 봐요. 왜 이런 미니. 이제 성공한 거 들려 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미니 이게 뭐지? 내 심장이. 이걸 2시간을 했는데 안 돼 갖고 다음 날 또 한 거야? 네. 왜 그랬을까? 이게 약간 그 느낌이랑 이런 걸 지금 다 배운 건데 제가 처음에는 그 느낌을 잘 못 찾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기억나요? Wait a minute, 이게 뭐지? 심심하네. 심심해. 아, 예. 심심하네. 간이 안 돼 있네요. 예. 예, 예, 예. Wait a minute, 이게 뭐지? 와, 마그네틱 챌린지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네. 거. 요즘 엄청 핫합니다. 네, 네. 네. 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서 올릴까 싶어요. 치매 예방될 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하나 보여주세요. 노래 불러주시고 네. 한 분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노래를 두 분이 불러주시고 두 분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크 놓고 5, 6, 7, 8 You like it's magnetic You super 이끌림 마그네틱 할 땐 좌측으로 갑니까? 처음엔 우측으로 갔다가 이끌림은 좌측으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다 틀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 이게 어려운 거. 앞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석이 좌석을 네. 만들어서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N극 S극 네 하고 유유유유 소리에 맞춰서 유유유유유유유유 슈퍼 이끌림 네 알겠습니다. 4450님이 정영돈 씨가 왜 이런 미니 참 맛깔나게 하는데라고 네. 떨렁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마그네틱 너무 사랑을 받고 있고 8관왕을 차지했고 뭐 사랑을 받고 있는데 후속곡 럭키걸 신드롬도 반응이 너무 좋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어때요 이 노래? 이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럭키걸 신드롬?
이 노래는 그 아일리시 생각하는 그런 소소한 럭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담은 그런 저희의 매력, 엉뚱한 매력이 많이 담긴 곡입니다. 오. 엉뚱한 매력이 담긴 거. 네. 약간 말괄량이 같은 그런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 있고 그 가사 안에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운 좋은 네. 현상들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살짝씩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멤버 중에서 가장 운이 좋은 멤버가 있다면 누굴까요? 아일리 중에서 유독 저 친구는 이거에 운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무카 언니가 늘 잃어버리는데 늘 찾아요. 아, 네. 못 찾을 것처럼 네, 잃어버렸는데. 네, 근데 늘 찾아서. 늘 잃어버리지만 늘 찾아. 네. 그러면 잃어버린 적은 없는 거네. 네, 결국. 네. 네. 잠시 떨어져 있던 거죠. 네. 최근 네. 안경도 잃어버렸는데 차에서 부러진 채로 발견돼. 누가 깔고 앉았네.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예. 버릇처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도 네. 찾고 찾더라고요. 내 핸드폰. 그리고 여기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하면서 찾는 경우도 있어. 나 핸드폰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안경을 쓰고 찾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안경이 그랬어요. 어디 있지? 원이. 네. 와 조심해요. 최근에는 뭐 잃어버렸었어요? 그 아까 말했 잃어버렸다 찾은 거 안경? 안경이요. 아, 제가 오는 길에 찾았어요. 네 맞아요. 오늘 오는 길에 찾아가지고 부러진 거? 네. 그 부러져 있어서 그걸 좀 거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좀 이제 그 연습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데뷔곡을 딱 이게 니네 데뷔곡이다라고 들었을 때 어땠었어요? 마그네틱을 딱 들었을 때.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그 전까지 약간 저희끼리 약간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네. 오. 그 곡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네. 오. 그래서 와 진짜 좋은 곡을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다른 멤버들도 그랬어요? 다 전부 다? 네. 오, 럭키걸 신드롬은 어때요? 럭키걸 신드롬도 되게 좋아요. 럭키걸 신드롬. 그러면은 솔직히 멤버들의 취향은 어때요? 둘 중에. 곡 중에. 그래도 제 취향은 마그네틱. 저도 마그네틱. 언니도 마그네틱. 민주는? 고민 중. 저 마그네틱도 좋은데 마그네틱. 끝까지 고민한 거야. 마그네틱도 좋은데 마그네틱. 복화는요? 저는 럭키걸 신드롬인 것 같아요. 소신이 있네요. 네. 네. 자 김지콩이라는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유나 아버지가 삼촌이라서 어릴 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도 진짜 예뻤음이라고. 유나 유나 아빠가 삼촌이래요. 저희 아빠 인맥이 왜 이렇게 넓지? 그러면 친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지콩이라는 분이 유나랑은 지금 사촌 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오 누구시죠? 누군지 좀 밝혀주세요. 김지콩이. 저희도 궁금해요. 네, 김지콩이님. 와. 네. 김지콩이님 좀 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왠지 이름이 김지홍일 것 같지 않습니까? 김지콩이. 약간 아니요? 김지홍 느낌입니다. 김지홍이라는 사람 모르죠? 네. 아, 그러면 아니에요. 네. 8744님 저희 딸이 한국 외대 다니는데 오늘 한국 외대 축제에 아일리시 온다고 중간고사 치다가 신나서 연락 왔어요. 한국 외대에 가면 우리 딸 사인 좀 해주세요. 최은수라는 친구인데요. 저기 최은수 씨 계세요. 그래서 이리 오세요. 컬투쇼를 좀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 들고. 아 컬투쇼. 컬투쇼에서 최은수 씨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아. 어때요? 가능해요? 한번 네네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요. 은수 씨. 난리 나겠다. 야 최은수 난리 나겠어. 사실 이게 대학 축제니까 사인이 힘들 수도 있어. 언급만이라도. 언급만. 얼마나 어려우겠어. 네. 최은수만 소리 질러! 막 소리 질러. 최은수님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은수. 오늘 첫 대학 축제 무대예요? 다녀봤어요? 네. 오늘은 아니. 네. 사실 오늘은 아닌데. 그 대학 축제는 처음이긴. 아 그렇군요. 네. 대학 축제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아 오늘 공지가 올라갔나 보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오늘 가는 거죠? 저녁에. 아니요. 공지가 올라왔다는 거구나. 공지가 오늘 올라온 거 같아요. 같아요. 아, 네. 공지가 이런 날은 다른 날이고 대학 축제가 막 진짜 그 열정이 엄청납니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싶어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진짜 장난 네. 아닐 겁니다. 예. 자 민주 씨가 좌우명이 아주 멋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네. 진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
그 40이나 좀 무럭이 넘어간 예예 예, 지나야 예, 예, 느끼게 되는 건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혼나다가 너무 안 끝나서 약간 엄마가 혼내는 걸 좀 길게 혼내셨구나 어머니. 보통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그렇군요. 혼날 때 그런 생각을 했군요. 네. 네. 너무 지겨우면은 방바닥 패턴 같은 거 분석하는 것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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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맞아요. 방법이에요. 네. 네, 벽지 패턴 같은 거 분석. 어 맞아요, 맞아요. 많이 혼났구나. 네, 너무 지겨울 때는 예 네, 집중하는 네. 척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방법입니다.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죠? 패턴을 분석하고. 그럼 되게 크게 반성하는 줄 알거든요. 아니 민주 형을 엄마가 뭘 그렇게 혼냈을까? 어, 보통 제가 기억나는 거 그 학습지를 제가 몰래 그 안 하고 막 떼고 막 그 두 장씩 떼고 안 하고 그걸 들켰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혼날만 하긴 하네요. 근데 안 하면 안 했지 그걸 왜 굳이 뗐어요? 티 안 내려고? 네. 아 페이지 수가 있을 텐데 그쵸? 근데 그래서 딱 걸리고 그때 많이 혼 15페이지에서 갑자기 25페이지가 되는 거죠. 몇 장 뗐는데 어... 바로 걸립니다. 예예. 예. 아 아일리스를 모셨는데 막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빨리 광고를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예,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어 문자를 누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우리 원희 양이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9608님 거. 9608님께서 초2 딸내미가 댄스 학원에서 아일리 댄스 배우고 난 다음부터 하루에 수백 번 추는 듯 해요. 수백 번 들어도 질리지 않네요. 다들 이쁘고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문자가 왔습니다. 김효정님 문자인데요. 자, 누가 모카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김효정님. 한국 외대 아랍과 아랍어과 아랍어가 제 은수예요. 제 은수. 아랍어가 제 은수는 한 명입니다. 꼭 이름 불러주세요. 아, 아까 그 최은수 양의 엄마입니다. 아랍어가 최은수는 딱 한 명뿐이 없대요. 최은수 소리 질러 했는데 막 여러 명이 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랍어가 최은수만 소리 질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랍어가라 그래야 돼. 아랍어가 최은수님. 어. 살라마 알라이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죠? 자 대사 아이돌 아일리스를 위해 긴급 편성된 깜짝 초대해서 아,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한 분씩 천천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민주 형부터. 네,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지금도 어리지 않아요? 아, 그럼... 네, 그렇군요. 프로그램이었고 부모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었으면 너무 영광일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뭐, 완전체로 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희 양. 네, 방청객분들도 너무 리액션도 잘 해주시고 MC분들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재밌으신 걸 유명하시잖아요. 제가 꼭 뵙고 싶었는데 뵈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숙부자. 감사합니다. 모카. 네, 이렇게 유명한 라디오에 초대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그 앞에서 많이 그 호응해 주셔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유나. 아주 예쁘게 잘하네. 마지막으로 유나 양. 아, 네. 그 일단 어렸을 때부터 너무 너무 팬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아,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잘 이렇게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아일리 타고 못한 얘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완전체로 또 모실게요. 아일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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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에러, 에러, 에러.